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2020년 10월에 일어난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로 수뇌아파 조직원 9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난동은 당시 하얏트 호텔을 인수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수뇌아파 부두목급 조직원 등이 손실금 회수 목적으로 수뇌아파 조직원들을 부추겨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은 호텔 난동 사건 가담자 중 7명을 구속하고 신규 가입 조직원 21명을 입건하는 등총 39명을 기소해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.